네,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잠실에 있는 대형 아파트 지분 물건이 공매로 나왔습니다. 제 수강생분이 입찰을 했고요. 12억의 낙찰을 받았어요.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었고, 현재 시세는 얼마고, 얼마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파크리오 아파트고요. 14억 7,700만 원인데, 3회에 유찰이 돼서 10억 3,300만 원까지 떨어졌던 물건입니다. 잠실 아파트값 장난 아니죠? 파크리오 아파트에서 가장 큰 평형대 물건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왕초보도 바로 돈 버는 부동산 경매의 기술. 꼭 한번 구매를 해주시고요. 책 구매 후에 발품불패 카페에 인증샷 올려주시면 피드옥션 2개월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적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총 면적이 건물 144.77제곱미터입니다. 전용 면적이고요. 파크리오 아파트 중에서 가장 큰 평형대예요. 위치 및 이용 현황은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침실 3개, 거실, 안방, 드레스룸, 욕실 2개로 이용 중이라고 나와 있네요. 등기사항 증명서 주요 정보, 온비드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살펴볼 수 없어요. 이렇게 요약본만 나옵니다. 보면 공유자가 3명 정도 더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입찰 전 알아야 할 주요 사항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혹시라도 인수되는 권리라든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서 그 사람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입찰 전 알아야 할 주요 사항, 공매 입찰하기 전에 꼭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근데 현장 답사 및 공부 열람을 통해 정확한 점유관계 및 임차인 현황, 대항력 관리비 미납 여부는 모두 누가 확인을 해야 돼요? 입찰자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아파트 모습이에요. 200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기는 한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잠실 나루역 초역세권이고요. 잠실 고등학교가 가깝고요. 몽촌 토성역과 잠실역과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거리입니다. 주변에 공원도 잘돼 있고요. 총 6,864세대예요. 매머드급 대단지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조금만 걸어 나가면 가을 단풍길 해서 성내천 산책길이 굉장히 잘돼 있고 한강가도 가깝고 초역세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자, 시세를 보도록 할게요. 32억에서 34억 정도로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가격에는 지금 안 팔리겠죠.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이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물건을 내놓아야 그래야 팔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파크리오. 제가 2015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뭐 12억에서 13억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7년 만에 거의 20억 가까이 상승을 했네요. 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자,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총 4명이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은 50분의 25, 한 분은 50분의 23, 50분의 1, 50분의 1. 제가 봤을 땐 이분이 아버지 같고, 또 아내분 같고, 또두 자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아버지 지분이 공매로 나온 거예요. 이 물건은 지금 현재 제 수업을 듣고 계신 분이 입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공동명의였다가 와이프 지분 중에 일부만 자식들한테 넘긴 것 같고, 선생님 물건 자체는 큰 하자는 없어 보이죠? 네, 큰 하자는 없는 상태였었는데, 입찰을 하셨습니다. 2022년 2월 10일 목요일, 얼마 안 됐죠? 12억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수업에서 아직 안 배운 부분인데 잘한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처음 입찰하시고 낙찰을 받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안 가본 길이잖아요. 안 가본 길을 처음 나설 때에는 항상 두려움이 따르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뒤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수업 과정은 5주 과정인데 이분은 1주만 듣고 바로 입찰을 하신 거예요. 총알도 충분히 있으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서초동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그 집이 한채 있고 이 집을 낙찰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지분이라고 할지라도 2주택이면 취득세 중과잖아요. 하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활용을 해서 단독주택은 근생 건물로 탈바꿈 시키려는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입찰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2분의 1 지분을 12억에 받았어요. 그리고 현재 최근 실거래가는 32억 정도 됐죠. 그럼 32억의 반이라고 하면 16억입니다. 살짝 아쉽지만 단독으로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32억에만 매도를 한다고 하면 퇴전이긴 하지만 4억이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다른 분들의 지분까지 인수할 마음도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쉬운 일이 벌어져요. 낙찰받고 그 다음날 금요일에 선생님 캠코에서 공유자 우선매수 들어왔다고 하네요. 역시 좋은 아파트라서 바로 들어오네요.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 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억의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의자 우선 매수를 신청을 했네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아쉽네요. 하지만 또 기회가 있겠죠? 네, 물론 기회는 얼마든지 있죠. 멈추지 않는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계속해서 생깁니다. 한편 공매로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오면 차순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보증금 우선 돌려받지 않고 혹시라도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신 분이 납부 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10억이 넘어가는 또 현금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선 급해서 우선 매수 신청은 해놨다가 잔금을 못 치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상황을 지켜보고 포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네, 10억이 넘어가는 물건을 제 수강생분께서 과감하게 입찰을 하셨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와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은 또 다른 물건 찾아서 다음에는 꼭 이분이 수익 내는 사례를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